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제가 명일방주 또 플레이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또 감사하게도 명일방주 그 엔드필드 베타에 당첨이 돼가지고 오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캐가 안되네. 역캐 가겠습니다. 아직 한글이 안되는 것 같아. 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명일방주만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포칼립스. 뭔가 불모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이 세계. 저래가지고 앞을 볼 수 있어? 저거 뭐야 저거? 뭐 날라가? 어이구! 우와! 블랙홀을 만들어버리네? 이야... 연출 지린다. 뎁스 마이너스 1000. 게임 시작하는 건가? 그냥 바로 그냥 문단 무용. 예.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Fortune, wealth, glory. 동전이 엄청 큰데? 이 칼이야? 칼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거인의 세계인가? 얘는 패트리어트인데? 못 가나 봐. 명일방주에 나오는 몬스터 같은 애가 있거든요? 패트리어트. 연계기가 나간대. 하고 빵! 연계기. 하고 연계기. 스테빌리티가 있대. Breaking enemy stability will swing a better in your favor. Every skill can break stability. Enemy hit by your skill take some stability damage. 안정 데미지. 번역하면 안정인데 아무튼 스테빌리티. 기절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기절 데미지가 먹으면 기절 되면서 데미지 50% 더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다. 엘레멘탈 오브. 이걸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어허. 에너미가 준비 동작이 시작되면은 저런 식으로 레드 서클이 생긴대요.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눌러서 인터럽트 할 수 있대요. 제가 모으는 스킬 쓸 때 내가 스킬로 반격할 수 있다 이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턴에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턴 브레이크 됐죠? 여기서 딜 더 들어가고 스턴 상태이니까 때리고. 안 들려. 명일방주에서 500년 정도 지난 뒤의 세계관이랍니다. 내가 명일방주도 근데 스토리를 잘 몰라서. 근데 아무튼 어떤 세계관이냐, 대충 재난재해가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이동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재난들을 피해서 그냥 도망댕기는 설정이에요. 계속 도망댕겨요. 재난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 500년 후다. 다른 행성이라 재난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오토바이 42일 뒤에
허브 베이스에서 2km 떨어진 곳이래요 지금. When fighting as a team, your teammate will automatically attack to enemy using a teammate. 그러니까 이게 겐신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팀이 계속 태어난 채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팀을 우리를. 원신은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다. 이게 모바일로도 돌아갈까 이게? 그래픽이 되게 좋은데. 어? 와, 이런 것도 막 그냥 버학 플라워 수집했어요. 아, 여기 전투 기지 이런 느낌 분위기 좋다. 아까 먹은 꽃으로 약을 만드나 봐. 약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하는데? 이 누르면 아, 체력 회복한다 이걸로. 약간 분위기가 약간 데스 스트랜딩 같지 않아? 데스 스트랜딩 느낌 나. 와, 분위기 좋은 거 보소. 저기서 전력도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턴제는 아닌데 거의 그와 비슷해요. 쭉 달려가야 된다. 쭉. 여기서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연결 짓고 그 다음에 또 꺼내서 저리로 가면은 전기 연결되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기사가 돼서 전기선 연결하는 것 같아요. Pursuit Attack. 그러니까 패시브가 있고 메인 스킬이 있고 그리고 궁극기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캐스터인 것 같고 뭐 불 뭐 이렇게 너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한글 나오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어서 뭐가 디테일해. 웨폰, 기어, 스킬, AEC 슈퍼바이저. 이거는 이제 그 건설할 때 뭐 더 빨리 만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의방주랑 똑같네요. 명의방주랑 스킬 그리고 뭐 재능 그 다음에 건설할 때 도와주는 스킬들. 몹이 원석 중에서 그 더 세졌나 보다. 원석이네 진짜. 오케이 브레이크 준대패 스턴이야 개패. 스킬이 없는데. 어우 쉣. 스킬을 좀 아껴야겠다. 제가 스킬을 쓸 때 때리려면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빼고. 아이템 먹어주고. 제가 기 모아서 때리는 것만 그 카운터 치거나 도망갈 수 있고 기본 공격 같은 거는 나도 그렇고 적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맞아 그냥. 첸 팀에 들어왔어. 여기에 첸 추가 애드 팀. 퀵 팀 해서 뭐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AEC 모드 해가지고 팩토리 리스트에서 여기다가 내가 저번에 봤었는데 여기다가 뭐 달아가지고 광석 캐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지울 수 있는 게 없네요. 세 명 한 번에 빵! 에어본 띄우고 때리려고 하면은 이제 첸 궁극기 간다. 그리고 스킬 마무리. 연계기가 재밌다 이게. 연계기 이거 타이밍 맞춰서 때리는 게 이게 재미가 쏠쏠하네.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간판 캐릭터는 얘. 이 녀석. 근데 제가 명일방주를 좋아하는데 명일방주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할 게 많아 보여요. 할 게 많아 보이는 게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조금은 이제 피로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긴 한데 나 명일방주 편하거든. 근데 이건 노가다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뭐 RPG가 원래 노가다 게임이지만.
이때 깨줘야 된다 이거를. 그렇지. 얘들아 지금이야 존나 패. 얘들아 지금이야 존나 패. 계속 에어번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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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존나 패. 때려. 존나 패. 에어번 기절할 때쯤. 다시 에어번. 다시 에어번 죽여요. 오. 뭐야. 패턴. 어, 무적이다. 무섭기다 임마. 어 뭐야 이게. 어우 무기로는 캔슬 못해주네. 어우 just a few more bodies for this place. No one would notice the difference. Watch your step. Die. 깨분 수고. 뛰어 죽어 제나 잘한다. 야 뭐야 갑자기 똥폼 잡고 있어. You put up quite a decent fight.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전투보다 더 공들인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처음엔 저도 처음 겪는 게임 플레이 방법이라 애를 좀 먹었는데 와 야 진짜 점점 야 야 아니 이게 전투가 메인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팩토리 시스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상당했어요. 게임에서 쓰이는 체력 포션 만드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체력 포션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액체를 담을 유리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리병에 담을 포션 원액이 필요하겠죠. 포션 원액은 게임 초반에 먹었던 버크플라워를 갈면 나오는 버크플라워 파우더입니다. 이걸 유리병 위에 넣으면 포션이 완성이 돼요. 쉽죠? 그럼 유리병을 어떻게 만드냐. 크리스탈 광맥에서 크리스탈을 캐서 용광로 모듈에 녹이면 크리스탈 섬유가 나오는데 다시 그걸 피스톤 모듈로 찍어서 크리스탈 섬유를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그럼 유리병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든 벅 파우더와 유리병을 합쳐주는 필터링 모듈에 넣어주면 체력 포션이 완성! 이런 식으로 명일방주 엔드필드에 나오는 모든 재료를 유저가 직접 가공하여 유저 스스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재화,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게임이 물론 이제 팩토리오나 다른 이제 인디게임에 많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전투도 구축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여러분도 이 매력이 푹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내가 그냥 만들라 이거구만. 그냥 이제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전투가 필요 없겠는데 그냥 자급자족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무섭네 게임. 아웃풋이도 두 개야? 어, 뭐야 이건 또. 아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아.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요 안에 과일만 따고 나머지 그 허브는 이렇게 따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 하나 들어가서 허브랑 씨앗을. 아 피곤하다. 아 근데 아. 자 이렇게 씨앗이 나오잖아. 이 씨앗 하나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씨앗 하나가 얘가 돼. 이 버크플라워가 다시 나오면은 버크플라워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럼 버크플라워 하나가 씨앗 두 개랑 허브 하나가 돼. 그럼 씨앗 두 개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럼 씨앗 두 개가 다시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서 배터리 만들어서 파는 거구나. 아 지금 나는 한마디로 보따리 장사하는 거야. 배터리 장사.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론 머스크한테 납품을 하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이 게임에 만들 수 없는 재화가 있어. 요거 오르베리 요거는 상자를 까야지만 나와. 이게 내 생각에 가차 재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신이랑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아예 달라.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제 공장 보이십니까? 거의 유사 코딩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캐릭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우리 청자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공장을 좀 지어봤나 봐. 공장장인가 봐. 그래서 좀 제가 부탁을 들어봤는데 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 장난이 아닌 게 가가지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샥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나와서 또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이 병력 형상 안 생기게 이게 들어가서 여기 두 개로 또 나눠져가지고 이 두 개로 들어가서 두 개가 둘 다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냥 하나만 하면 이게 막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막히게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대단한 게임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 여기 보면은 내가 한 여기까지는 지금 뚫은 거야. 이거 만드는 걸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네 이것도 만들어라. 너 이것도 만들어라. 아니 끝이 안 나는 지금 상황인데 재밌는데 아무튼 그 끝이 안 난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난 아니고 더 뚫려.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이 저희 베이스 바깥에 이런 식으로 버스 로더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또 다른 창고예요. 여기서 뺐다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저기로는 부족하잖아 들어가는 공간이. 내가 공간 이렇게 줄게. 여기다가 다 더 만들어봐.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끝이 안 난다는 거. 끝이 안 나는데 재밌습니다. 와 이게 나중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뭐랄까 이 공장 만드는 것도 재밌고 또 전투 해가지고 또 이런 거 얻는 것도 재밌고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획기적이야. 그러니까 원신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걸 해보시면 압니다. 완전 180도 달라요. 그냥 달라 게임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이 매력에 푹 빠지실 거다. 이 공장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이거 내가 만들 때는 진짜 개판이었는데 이거 좀 이제 좀 하던 놈이 만드니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네. 멀리서 딱 보면은 이거 그냥 이거 봐. 그냥 기분이가 좋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를 근데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팬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짜놨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공장 라인업을. 그래서 이거대로 딱 만들었는데 거의 이거랑 똑같이 지금 굴러가고 있죠. 지금 빠지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아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오늘 명인방주 엔드필드 2일차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고요.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 취향 저격 제대로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명인방주 3일 동안 사전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현재 모바일 게임 1등을 놓치지 않는 원신과 비교해서 어떠냐.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오픈월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오픈월드처럼 보이는데 원신이나 젤다 같은 오픈월드라기보단 아주 잘 짜여진 일본식 RPG 맵 같은 느낌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이 길로 가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투도 뭐랄까 원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실시간 턴제 전투라고 할까요? 턴제긴 한데 실시간이고 실시간이긴 한데 턴제인 느낌? 전투 느낌을 종합하자면 손을 쓰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전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투 방식이 유저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메인 컨텐츠는 저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장을 만드는 게 전투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전투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그냥 공장이 그냥 미쳤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게임이 애초에 좀 초점이 많이 잡혀 있고요.
아무튼 저는 간만에 신박하고 재밌는 모바일 게임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오면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